예,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신문에 좋은 내용, 좋은 기사를 읽어주는 남자, 장두식 작가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한국의 안방을 누비는 중국의 로봇 청소기라는 주제로 읽어보겠습니다. 삼성, LG의 안방인 우리 국내 가전시장에서 지금 중국의 브랜드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이례적인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격전지로 변한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 이야기입니다. 로봇 청소기는 집안의 각종 장애물을 피해서 다니며 구석구석 청소하는 일종의 자율주행 기기이죠. 인공지능과 3차원 센서, 라이다 등 자율차 관련 기술이 추격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은 약 한 2,500억 원 정도의 수준으로 연평균 30% 이상 고성장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 중국의 3대 업체로 보라카, 샤오미, 에코백스가 뛰어들어서 국내 업체의 점유율을 장식하며 강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국의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2021년부터 한국 시장의 그 1위를 넘보고 있어요.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로보락은 지난해 1위 LG전자와 불과 1%포인트 차이가 나는 2위에 올랐고 재작년 2020년에는 한국에 법인을 세운 지 불과 1년 만인데 한국 진출한 이후에 온라인 판매에 주력해왔던 로보락은 지난 전국에 39군데의 매장을 내고 오프라인 시장에도 정식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보라 측은 국내 로봇 청소기 물량의 70% 이상이 온라인에서 판매가 돼 그간 온라인 유통에 주력을 했지만은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매장에서 직접 체험을 원하는 한국 소비자를 위해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매장 수를 계속 늘려갈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간 샤오미를 필두로 한 중국의 가전은 가성비,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이죠. 가성비의 대명사로 통했는데 한국 소비자들은 뭐 또 싼 맛에 쓰다가 고장이 나면은 또 하나 사서 쓰면 된다는 식이었고 최근에는 100만원대 프리미엄 제품에 트렌디한 한국 소비자들이 욕구를 철저히 공략하는 전공법을 펴고 있습니다. 일례로 중국 업체들은 한국 업체들에게는 없는 올인원 로봇 청소기를 내놓고 소비자들을 직접 공략하고 있는데 먼지 흡인용인 건식과 물걸레용 습식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한국산 제품과는 달리 이를 하나로 합친 것입니다. 중국 업체들은 또 로봇 청소기가 자동으로 먼지통을 비우고 또 더러워진 물걸레 세척까지 알아서 마치는 기능도 탐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온돌 문화와 소비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제품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을 탐재한 로버나 에코백스의 최고급 제품은 가격이 각각 159만원으로 삼성, LG의 최고급품 제품 가격 100만원에서 120만원대로 훌쩍 뛰어넘습니다. 애국산 가전의 무덤이었던 안방시장에서 중국 업체가 부상하자 국내 가전업계는 이제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전업체의 한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은 프리미엄 시장에서 아직 한국 업체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면서도 중국 브랜드가 보급형 시장에서 양적인 성장을 하는 것까지는 방어하기 힘들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안방 시장에도 우리 그 삼성이나 LG전자 제품 말고 중국의 제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는 어찌 보면은 좀 가슴이 아프지만은 가성비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국산이 많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 제품, 특히 중국 제품을 잘못 쓰다 보면은 고장이 나면 AS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사소한 문제가 또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삼성이나 LG 제품 쓰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